87쪽 천지지간의 막비 태극음양지묘니의 성인이 안관 부차라면 원구근취하야 고유초연이 묵계여심의라 고로 자양의 미분으로 혼연태극이 양의 사상심 64괴지리 2000년어 기중이요 태극이 분이 양의 즉 태극은 고태극이요 양의는 고양의야며 양의 분이 사상 즉 양의 우위 태극이요 이 사상이 우위 양의라 자시 추하면 사이팔과 파리십육과 십육이 삼십이와 삼십이 육십사로 이지하 유백천만억지 무궁이 수현어 무획하야 약유선후이 추러이미남 연이나 기이정지형과 이성지세는 고이구어혼연지중하야 이불용호발사려자위어기간냐니라 다본추왈요견득성인의 자격근원하야 직절분명인데 불여착한 권수행도의 자시초지요양획시로 점차 간기하야 이지생만유획지후에 기선후타과의 기유차제하고 이위치 분명하야 불비사설이니 어차에 간득이라야 방견64괴 천시천리자연의 의배출래님 성인이시시견득분명일세 현지의 본획출이요 원불증용일호지력첨존이라 천지지간의 막비 태극 음양지 문의 이 천지간의 태극 음양의 묘리가 아닌 것이 없다 이거예요. 막비하면은 막자가 최상급의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지간에 그거 아닌 게 없다 하기다 보니 이거예요. 예. 그런 게 그러니 성인이 안관부차라며 원구 근취하야.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도 어느 때는 내 천지가 막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지요? 죽고 사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과 악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세상의 이치를 그대로 실천하시는 성인의 눈에서 볼땐 얼마나 정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성인이 안관부찰, 고개를 들어서 천체 이게 위치를 관찰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자세히 또 살펴보며 원구 근치하야 멀리 있는 저런 먼 데까지 먼 위치까지 구해보고
가까이 내 몸, 내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리는, 내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로 취해서 고유 초연이 묵게여시니라. 진실로 초연이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묵게 되는 바가 있었다 이거죠. 묵게라는 것은 마음속에 딱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이거죠. 고로 자 양의 미분으로 그러므로 양의 양음의와 양의 양의가 미분으로부터 아직 나뉘어지기 전으로부터 혼연 태극이 아주 혼연이 혼연이라는 것은 혼자가 완 그냥 딱 하나로서 합치되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혼연일체라는 말 있잖아요. 혼연이 태극이라 해요. 태극이면서 그 속에 양의 사상 64개의 이치가 이 찬연어 기준이요. 이미 찬란하게 그 속에서 발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달나라에 갔다 오는 그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면 거기서 보면 완벽한 태극 모양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하나의 구 모양이 보이는데 거기서 자세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있고 육지가 있고 그러겠지요. 음양으로 갈라져서 그런가 하면은 육지만 있는가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육지가 또 산으로도 갈라지고 냇물로도 갈라지고 이렇게 자꾸 갈라지겠지요. 또 더 파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이제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이렇게 또 갈라지겠지요. 그러나 처음에 밖에서 볼 때는 지구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태극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양의로 갈라지기 전에도 벌써 이치를 다 갖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태극이 분이 양의 즉 근데 태극이 나뉘어져서 양의가 되게 되면 태극은 고태극이 태극은 그래도 태극이고 양의는 그냥 양의로 남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양의가 나뉘어져서 사상이 되면은 양의 자체가 또 태극 역할을 하면서 사상 중에서도 음양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태음, 소음 합해서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양, 태양 합해서 또 양으로 볼 수 있으니까 사상이 우위 양의가 된다 이거지. 그 말 이해 되십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태극이 분이 양의 즉부터 다시 할게요. 태극이 나뉘어서 양의가 됐을 때는 태극은 태극이고 양의는 양이다라고 볼 때 양의가 또 나뉘어서 사상으로 나뉘어졌을 때는 양의가 태극 역할을 하면 사상은 양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양의 우위 태극이요. 그리고 이 사상이 우위 양의가 된다 이거지. 자시 추하면 여기로부터 미루어 나가다 보면 사이 팔할 때 사는 태극이고 팔로 나뉘어진 것 중에서도 음양으로 갈라진 양의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팔이 16위로 할 때는 팔이 태극이고 16은 둘로 나누어 음양으로 나뉘어진다. 결국에는 일양 일음으로 나뉘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모체를 중심으로 그 윗단계는 다시 한번 일양 일음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음 일양은 곧 양의가 되잖아요. 사상으로 팔계가 될 때는 사상이 태극이 되면서 팔계는 일음 일양이 돼서 양의가 되고 팔계에서 16으로 갈 때는 또 팔계가 태극 역할을 한다면 16은 또 반씩 나뉘어지니까 이름 일량으로서 양의가 되고 그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16이 32와 32이 64로 이 지어 유 100, 1000, 만, 억의 무궁한 데까지 갈 때마다 태극과 양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사람으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남녀를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남녀가 있잖아요. 그죠? 남녀 속에도, 남녀 속에서도 어른 남자와 어른 아닌 남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남자가 태극 역할을 하면서 어른 남자는 양이 되고 아이 남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을 다 이렇게 기준을 여기다 놓으면은 구위도 이름 일량으로 나눠지고, 이름 일량으로 나눠지고, 그런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백천만억, 사람이 셀 수 없는 자리까지 전부 다 이름 일량의 이치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수, 현어, 모핵하야, 비록 그 핵을 긋는 데에서 드러나서 약, 유, 선후이, 추러, 인이나, 거기엔 마치 선후가 있는 것 같고 인위적인 데에서 나온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린 거 보면 그렇잖아요? 나뉜 것 같지만 연이나 기 이정지 형과 그러나 그 이미 정해진 형태와 이성지세는 이미 만들어진 그 형세는 고 이구어 혼연지 중하야 진실로 이미 혼연 속에 갖추어져 있어서 불용 호발 사려 자기여 기간 내라. 호발은 털끝만큼이죠. 털끝만큼이라도 사려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사람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 사이에서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해서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더라 이거죠. 대자연의 법칙이 그렇더라 그 말이겠지요. 네. 답 원추왈 원추라는 사람한테 주자가 답변을 한 거예요. 요 견득 성인의 자격 근원하야 직절 분명인된 요 요자는 뭐뭐하기를 요망한다 뭐뭐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고요. 견득은 보아서 안다는 뜻이니까 그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견득 성인의 자격 근원하야 성인께서 역을 지으신 성인이 역을 지으신 근원이 직절 분명 직절이란 것은 곧바로 확실히 분명한 것을 터득하고자 할진된 불여 차 간 권수 행도 자 시초 지유 양액시로 점차 감기하야 불여는 뭔마 한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지요. 그러니까 차 간 권수 행도 이 책 그 맨 앞에 행도 가로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자, 시초, 지유, 양획시로. 그, 처음, 그었던 양획, 그 두 획을 그은 데로부터 점차 간기하여 차근차근 봐나가야만, 봐나가서 이지, 생, 만, 육획 뒤후에, 1획, 2획, 3획 해가지고 6획 긋는 데까지, 6획 그으면 64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르른 뒤에라야 기 선후 다과 그 선후 다과 먼저와 뒤 그리고 많고 적음이 기유 차지하고 이미 순서가 있고 위치 분명하여 위치가 분명해서 불비 사설이니 말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것을 허비할 것이 없으니 어차에 간득이라야 여기에서 봐서 터득해야만 방견 64개 전시 천리 자연의 의배 출래니. 그래야만 64개가 온전히 천리 자연의 의배 출래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성인이 지시 견득 분명일세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는 그 핵을 긋는 데부터 출발해서 1핵 긋고 2핵 긋고 1핵 위에 음량이 생기고 또 2핵 위에 이름 일량이 생기고 3핵 위에 이름 일량 4핵 위에 이름 일량 이렇게 해서 64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해야 되지만
성의는 지시 견득 분명일세 성의는 단지 그 분명히 그것을 보아서 터득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변지의 본획출이요. 문득 그 의본획출 근본의 의거에서 획출 그 원리의 근본의 의거에서 그 획을 그어내셨고 원불중용 이로 지력 첨존이라 원래 그 하나의 털끝만큼이라도 지혜의 힘으로 첨조, 첨가하거나 돕는 것을 쓴 바가 없다 이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성인은 그 세상의 이치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림으로 바로 그렸다. 우리는 그 그린 걸 가지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지만 성인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자를 말할 때 네 다리가 다 있는 거를 알고서 그린 거고 우리는 다리 하나가 빠져도 부족한 줄을 모르고 하나가 더해져도 더 많은 줄을 모르듯이 성인이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